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7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트래블 버블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태국이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480만 명의 독자가 있는 미국 여행 잡지의 독자 투표에서 세계 최고 25개 도시에 태국 치앙마이가 4위, 방콕이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체류와 비자 연장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과 이민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을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직접 촬영한 여행 영상과 잔잔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태국에 계시는 교민분들 그리고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일 것입니다. 한국이 C19 감염 위험이 낮고 방역 상태가 양호한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과 면역 여권 발급을 추진합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는 나라들 간에는 2주간의 격리 조치 없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여행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트래블 버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정부가 주축이 되어 만든 민관 관광 활성화 연합체입니다. 현재 15명 정도의 관광산업 관련 핵심 인사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차원에서 트래블 버블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관광 당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의 필수적인 면역 여권 도입을 위해 외교부, 보건당국과 물밑 협의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논의된 트래블 버블과 면역 여권 등에 대한 핵심 사안은 하반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래블 버블은 C19 시대에 여행의 물꼬를 트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방역 상태가 양호한 나라들이 추진 중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트래블 버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태국에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트래블 버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태국이 트래블 버블 정책에서 한국을 대상 국가로 거론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로 거론되는 나라들은 대만, 태국, 베트남 등입니다.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두 국가 간에는 면역 여권 발급을 통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이동 제한령에 예외를 두게 됩니다. 여행을 앞둔 국민이 사전 진단을 통해 C19 음성 판정을 받고 여권을 받게 되면 격리 없이 양국을 왕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상호 관광 교류 규모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만과는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여행업협회와 대만관광협회가 진행해온 한국-대만관광교류회의는 C19로 인해 올해에는 개최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측은 오는 8월 말에 대만 신주에서 예정대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국제관광,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 여행업계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비공개 모임에서도 트래블 버블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업계 대표로 참석한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가 대만, 태국, 베트남 등 방역 상태가 양호한 국가들과 자가격리 해제를 전제로 한 트래블 버블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제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관광 당국으로서는 해외발 확진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국경을 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면역 여권 도입을 위해 외교부는 물론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블 버블 도입과 관련된 물밑 논의는 이미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곧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480만 명의 독자가 있는 미국 여행 잡지 트래블 플러스 레이저에서 실시된 독자 투표 결과 세계 최고 25개 도시 순위에 태국 치앙마이가 4위, 방콕이 1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25개 도시에 태국의 도시 두 곳이 선정된 곳입니다. 치앙마이는 100점 만점에 89.62점을 받아 4위에 랭크되었고요. 방콕은 100점 만점에 87.91점을 받아 15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에는 93.54점을 받은 멕시코의 오악사카, 2위에는 92.01점을 받은 멕시코의 산미겔 대한예대, 3위에는 90.52점을 받은 베트남의 호이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에서는 15위에 오른 방콕의 호텔 상위 5개 순위도 발표되었는데요. 1위에는 96.71점을 받은 더 수코타이 방콕 호텔, 2위에는 94.53점을 받은 르브아엣 스테이트 타워가 선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계 최고의 25개 도시 순위와 방콕 호텔 상위 5개의 순위를 아래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셔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트래블 버블 정책과 면역여권 발급은 C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에 특히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국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교민분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일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태국 라용에 체류했던 이집트 군인 한 명으로부터 C19 양성 반응이 뒤늦게 나온 사건, 수단 외교관의 어린 딸이 입국 후에 C19 확정을 받은 사례 등 최근 며칠 사이에 심각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외국인 입국 정책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태국에서는 당초 한국을 우선순위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 반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서 한국과 태국 간의 왕래와 교류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오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태국 이민국의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정책을 댓글로 문의 주신 일이 많습니다.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인 많은 분들이 비자 및 체류 연장에 대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비자 및 체류 연장에 대한 소식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저희가 주태 한국 대사관과 무항통탄이 이민국에 확인하러 가보려 합니다. 7월 31일까지 자동적으로 체류 연장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비자 연장이 없을 거라는 언급은 이민국 대변인이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 전부일 뿐이고요. 그 어떤 뉴스에서도 확정된 소식이 나오지 않아 교민분들과 많은 외국인들이 이 소식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태 한국대사관에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7월 17일 오전 업무 때 주태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체류 연장 허가서를 발급받아 본 후 오는 월요일인 20일에 무항통탄위의 이민국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아 새벽부터 가야 가능하다고 하니 새벽 5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원래 18일에 가려고 했지만 토요일이라서 업무를 안 본다고 하니 오는 월요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자 연장, 체류 연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된 정보를 그날 저녁쯤 코리나시아 TV 채널의 커뮤니티에 공지할 예정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 다룰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태국을 여행하면서 촬영했던 추억이 담긴 영상과 잔잔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아카시 간디의 원스텝 클로저입니다. 잔잔한 음악, 아름다운 영상 보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